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히어로 임영웅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인데요, 임영웅씨가 KCM과 사랑의 콜센터에서 펼쳤던 가시리 무대를 보컬 트레이너가 분석하고 리뷰하며 임영웅씨의 음색에 찬사를 보냈는데요. 먼저 도입부를 부르는 임영웅씨를 보고는 이 소절을 이렇게 편안하게 뱉는 걸 들으니 되게 놀랍다고 말하며 임영웅씨의 안정적인 보컬에 감탄했습니다. 또한 임영웅씨가 후렴 바로 직전에 파트를 부르는 순간에도 후렴으로 치닫기 직전 크레센도와 바이브레이션이 너무 좋다, 초반에 잔잔하게 왔기 때문에 후렴에서 모자람이 느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찰나 크레센도가 적절하게 들어갔다고 말해 임영웅씨의 적재적소한 노래 실력에 대해서도 칭찬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또한 가시리 원곡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색다른 맛을 느끼게 해줬다고 입을 떼며 이질감이 느껴질 수도 있겠다 싶었지만 임영웅씨처럼 부드럽게 풀어가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었던 것 같다라고 전했는데요. 이어 KCM과 화음을 맞추는 장면을 보고는 어디에나 잘 묻은 음색을 가지고 계신다, 어떤 개성 있는 가수와 화음을 맞추시더라도 편안하게 조화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말하며 임영웅씨의 대중적인 음색을 칭찬했습니다. 임영웅씨가 후렴구를 부르는 부분에서는 영웅님이 강을 표현하셨을 때 과해지지 않는 게 영웅님의 큰 매력입니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예전 소몰이 창법보다는 지금의 임영웅씨 같은 담백한 창법으로 부르는 것이 요즘 트렌드다 라고 말해 임영웅씨가 왜 국민 가수인지를 입증시키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TV조선 틱톡 채널 속 임영웅씨와 영탁씨, 이찬원씨, 정동원군, 장민호씨, 김희재씨의 미모가 눈길을 끌었는데요. 최근 TVN 틱톡 채널에서는 2월 14일 저녁 8시 미스터트롯 팬미팅 임영웅, 영탁, 이찬원, 정동원, 장민호, 김희재 그동안 함께해준 당신에게 고백하려고 합니다. 틱톡에서 라이브로 만나요 라는 글과 함께 영상이 게재가 되었었는데요. 영상 속에서는 팬들과 발렌타인데이 만남을 기다리고 있는 미스터트롯 탑6의 모습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훈훈한 비주얼은 팬분들과 네티즌분들의 시선을 끌었는데요. 한편 오는 14일 일요일 오후 8시에 개최가 되는 제1회 탑6 랜선 팬미팅은 틱톡에서 시청이 가능하며 TV조선 틱톡과 틱톡 스테이지 계정을 통해 라이브로 동시에 송출할 예정이니까요. 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임영웅씨가 남다른 비율을 자랑했는데요. 임영웅씨는 지난 6일 자신의 SNS에 근황을 담은 사진 한 장을 게재했습니다. 공개된 사진 속에서는 임영웅씨가 촬영장에서 자신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고 있었는데요. 깔끔한 수트 차림을 보인 임영웅씨는 완벽한 핏을 뽐내 눈길을 끌었습니다. 특히 182cm라는 큰 키의 비율로 모델 비율을 한껏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사랑의 콜센터 임영웅씨의 상사와 무대 영상 조회수가 유튜브 조회수 400만뷰를 돌파했습니다. 지난해 4월 21일 임영웅씨의 공식 유튜브 채널인 임영웅에는 임영웅 사랑의 콜센터 상사화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가 되었는데요. 무대 뒤에서 임영웅씨는 상사화를 부르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임영웅씨의 명불허전 표현력과 무대 장악력은 팬들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는데요. 이에 해당 영상은 조회수 400만뷰를 돌파했습니다. 한편 임영웅씨의 상사와 무대의 원곡자 안예은씨는 임영웅씨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하며 직접 임영웅씨를 생각하며 쓴 곡이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자, 끝으로 댓글 이벤트 진행해보도록 할텐데요. 먼저 강혜자님의 댓글입니다. 진짜 트롯 맛 임영웅, 누가 대적하리요? 따라올 자 없어요. 끼쟁이 임영웅 항상 응원합니다. 세계로 꽃길 건행이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뱃살 요정님의 댓글입니다. 영웅님 털기춤에 폭소 쓰러졌네요. 돌곰별곰님 울 영웅님 어찌하면 좋아요. 시간 순간순간이 명품 장면입니다. 이쁘이쁘이라고 댓글 남겨주셨고요. 이어서 이현자님께서 울 영웅님은 매력 부자, 숨겨둔 끼를 선보일 때마다 이뻐서 쓰러집니다. 어디서 그렇게 멋진 청년이 울 앞에 왔는지 그저 이쁘기만 하네요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짱민님의 댓글인데요. 영웅님 보고 오랜만에 많이 웃고 행복했습니다. 신발도 멋지고 코믹 무대도 멋지고 영웅님도 털기춤에 배꼽 잡았습니다. 한 잔의 눈물 또한 멋졌어요. 영웅님 화이팅, 건행 사랑합니다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자, 끝으로 서자월님의 댓글인데요. 임영웅님 정말 매력둥이 영웅님,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시는 영웅님, 진짜 털기도 매력이, 어디까지가 영웅님의 매력일까요? 사랑합니다 영웅님, 언제나 건행 이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히어로 임영웅씨에 대한 소식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